최악의 맛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고의 맛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요즘에 최고의 맛이 한 주만 가진 않더라고요. 뭐 수주 동안 가게 되는데,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최고의 맛은 어떤 종목일까요? 지난번에 이제 메타버스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테마가 작은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회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결국은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메타버스가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게임인 것 같아요. 게임이죠. 그래서 게임주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확실히 선별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웹젠을 가지고 왔는데, 게임주를 보는데 가장 핵심은 IP예요. IP는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 게임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뭐 캐릭터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에 대한 그 권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국내 게임사 중에 가장 IP로 유명한 업체는 NC소프트입니다. 이 리니지라는 IP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를 붙이고 나오는 게임은 해외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흥행하지 않아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엄청난 사용자를 대박이죠.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외적인 얘기인데, 예전에 PC방이 제가 뭐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뭐 대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이제 생겼는데, 이 PC방이 생겼을 때 게임이 딱두 개로 나뉴었어요. 전 피파입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생긴 나중인가요? 얘기고, 네, 초기 이제 PC방에서는 스타크래프트라는 이제 전략 시뮬레이션이 이제 반이 있었고, 그 다음에 RPG, 롤플레잉에서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이제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PC방은 한80% 이상의 유저들이 스타크래프트 아니면 리니지 둘 중에 하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는 그만큼 엄청난 IP를 과거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를 쌓아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리니지 M이라는 게임이 뭐 1위를 차지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오늘 웹전에 가지고 오고 갑자기 NC소프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IP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 웹젠은 그 뮤라는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국 내에서 인지도가 엄청 높아요.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국 게임 시장이 크겠죠. 엄청 크죠. 중국은 뭐 작은 시장이 없습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니까 중국 게임 시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뮤 IP를 활용한 게임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한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중국 업체들이 중국에서 외자 발급이라든지 판호 발급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웹젠 뮤라는 강력한 IP로 중국 시장에서 성과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카카오 페이지를 통해서 웹툰도 연재를 하는데, 이 웹툰도 뮤 IP를 이용한 겁니다. 어차피 웹젠은 앞으로도 뮤 IP로 끝까지 갈 거예요. 잘 되는 걸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 거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이 IP만 확실하면 게임을 만들어도 성과가 나고, 웹툰을 만들어도 성과가 나고, 아니면은 뭐 인형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강력한 IP를 가진 업체를 압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웹젠이 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눌림은 나올 수 있지만 기간 외국인 수급은 괜찮아서 아마 앞으로도 양매수가 들어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시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양매수가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꼭 웹젠만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게임주.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니까 게임주 그중에서 IP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대표님은 이제 최고의 맛 어떤 종목으로 선정하셨나요? 일단은 뭐 메타버스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죠. 특히 프레쉬예요. 굉장히 프레쉬하죠. 시장은 프레쉬한 걸 아주 좋아합니다. 사실 이 프레쉬 하면은 정치 테마주죠. 승일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뭐 승일을 보시란 얘기는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번 주에 굉장히 핫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어느 순간 그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쵸.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코앞이고, 그다음에 대선은 1년이 안 남았어요. 그죠. 1년이 안 남았죠. 항상 대선 테마는 그 1년에서 한 8개월 사이. 제일 뜨겁죠. 그러니까 그쵸. 제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4개월 남겨놓고. 그러니까 그한 3, 4개월 남겨놓고 가장 뜨거운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붙고 있어요. 일단은 서울시장에 대한 결과값도 있지만 서울시장과 대선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오히려 대선한테 좀 밀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학연, 혈연, 지연이 있는 지연이죠. 지연이 있는 그 섹터는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 별로 안 좋긴 한데. 요게 이제 순서를 보면요. 혈연이 제일 세요.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보다 센게 없어요. 혈연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연과 학연이 좀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주는 보통 혈연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장을 치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족보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Y테마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건 뭐 무슨 윤 씨다, 뭐 무슨 박 씨다, 무슨 안 씨다 이런 경우들이 막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치 테마주로 그냥 갑자기 투자를 받았어요, 승일이. 그쵸. 이게 또 생뚱맞게 갑자기 엮이면서 올라가고 제일 황당한 거는 이제 정치인이랑 뭐 사진 한 장 찍었다. 네. 그런 사진이 좀 노출이 되면은 또 상한가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분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냥 들고 있다가 운 좋게 붙으면은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그쵸. 그걸 미리 예상해서 한다는 거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추격하는 건 너무 리스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지고 왔고,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 올라가는 정치 테마주들의 그냥 공통점은 좀 보려고 그래요. 약간 품절주거나 좀 소액주예요. 그런 종목이 이제 조금만 수급 들어오면 확 올라가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휴대용 부탄가스, 원래 국민연료, 썬연료처럼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예요, 여기는. 근데 그 에어졸관이라는 거는 이제 그 쉽게 뿌릴 때 나오는 그 에어졸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업체인데, 물론 재무구조는 좋습니다. 부채비율도 뭐 50% 이하고 유보율도 3.4% 이상인데, 사실 정치 테마주는 많은 비중을 담고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소액 정도의 어떤 접근 전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분할 전략으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원래 이것은 갖고 있는 로또의 영역으로 보셔야지, 추격 매수 영역으로 보시면 안 되고, 아니면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잡고 가시는 전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팁을 드리려고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런 팁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시장의 프레쉬한 부분들이나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이후에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네, 되시면요. 제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영어로 하나가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링크 누르시면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가 어렵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황 관련된 정보들, 뉴스 관련 정보들,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 좀 풍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배우실 분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맵, 이데일리 지도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또 라이브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이데일리 맵이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